월세 30만 원으로 시작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와, 미신. 안녕하세요. 와. 아. 대박이다. 네? 어? 여기 뭐 하는 곳이지? 어딨지? 가보자. 엄마, 그 제가 봐. 알았어. 하이, 미나산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왔어요. 제 9년 전 월세 30만 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자, 우리 일본인 아내가 드디어 아파트를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일본인 아내의 아파트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실까요? 네. 자, 떠서. 라라. 우와, 미시. 라라. 우와, 미시. 미시. 어? 미시 달라. 우. 우와. 보자. 오. 자, 일단 뷰가. 가실까요? 아, 근데 아직 아무것도 없어서 그러니까. 한 시간 뒤에 짐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일단 싹 보시고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아, 너무 예쁘다. 아파트에 어울리는 옷이네. 어? 아니? 왜 여기서 나오지? 로하니한테도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슬슬? 로하나, 여기가 어떤 데인지. 로하나, 로하나, 들어봐봐. 잠깐 와봐봐. 여기가 새로운 집이야. 아타라시 오지네. 어때? 한번 지하도 푼다 보자. 알았어. 로하 이마스카? No, no. 이마스카? 있어요, 로하니. 어, 로하니. 자, 로하. 여기 우리 로하니 집이야. 새 집이야. 작업방이 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게스트룸? 게스트룸 겸 로하니 노는 방. 아이고, 박았어. 제발 아프지 말아라. 이게 나빴어. 로하니 괴롭히지 마. 진짜 그 30만 원에 탈출해서 여기까지 온 소감이 어떤가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나 싶어요. 어? 살아왔을 것 같다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집인데. 여기 우리 집이야. 로하나, 우리 이제 여기서 살 건데. 여기 마음에 안 들어? 아이고, 고생했어. 제주도에 와서 한 가지는 공기가 안 좋네요. 앞에 안 보일 정도로 오늘 미세먼지가. 우리 잘 살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짐이 와서 좀 깨끗한 이사 전 그다음에 이제 이사 후를 보여드릴게요. 근데 크게 변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짐이 별로 없어서 쇼파도 없고 우리 쇼파도 사러 가야 돼. 뭐 아무튼 우리 유카 그동안 8, 9년 고생했고 자, 서울에서 또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 네, 우리 가족 잘 살아보자. 깍. 뭐야, 아들 키워봤자 설명되니까. 엄마 어디지? 자, 아파트는 어떻게? 다리 이렇게 들고. 다리. 아, 그렇지. 자, 이렇게 숨겨서 어때? 우와, 잘하는데? 어?
자, 엄마 합니다. 엄마 해보자. 어, 로한이 이렇게 하는데? 로한이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자, 로한아. 로한아? 사랑해요. 어? 하나, 둘, 셋. 우리 이제 어떻게 하네? 위치를 자 보자. 뿅. 뿅. 여기도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그러면 뭐야? 그러면 뭐야? 뭐 하는 거야? 여기다 같이 하자. 이렇게. 응, 같이 하자. 이렇게 하자. 힝힝힝힝힝힝.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보여주러 왔어. 하나, 둘, 셋. 久々ですね。あのちなみに家で普通こういう服ですか？そうですね。あのここは新しい引っ越ししたあのそうですゆかチャンネルハウスです。もうなんか壊れてますよ。わかりません。はい。じゃあ履いてもいいですか？どうぞ。なんか懐かしいですねこのシーンがもう。あねあロアンティも今日は。ちなみにあのいつも家でそういう服ですかね？もちろんです。でもロハンは今見ますか？ちょっと見ますか？ナムヌルボニ。ナムヌルボニ。いいタイミングだった今。いいタイミングだった今。ナムヌルボニだったみたいですね。はい。家の紹介今日してもらってもいいですか？はい。はい。소개해주세요세대세대기세대기찍었거든요근데음이날라갔더라고요음오토가자라자라나쳤대 그래서이제두번째찍고있는데살짝어제보다는좀생활감 좀인간미가있습니다여러분 어제는솔직히좀세팅을하고했는데 오늘은그냥귀찮아서 맞습니다그런것도어제는딱딱딱딱그제품명을이쪽에나오게했거든요아이제오늘은좀 근데오늘이더약간광이나고얼굴에괜찮은데보시려면얼굴에광나는것같아요되게감사합니다어이게이게자연반사빵저건뭐예요뭐예요뭐예요괜찮아 이거예요네네설명해줘야죠뭐이거나무늘보화장실갈때혹은 손을씻을때뭐야샤워실샤워실1그리고하하하아 진간소음야로
야, 노아나. 노아나. 팔 들고, 팔 들고. 살살. 아, 여기는 좀 뭔가 정리가 안 된. 아, 맞아요. 여기는 사실. 네네네네. 작업실 겸 순잠으로 한 옷방으로 하려고 하는데. 네네. 수납장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정리가 덜 됐죠. 아. 여기는 이제 작업방. 여기는 이제 작업방이고, 여기서 이제 저희 뭐 편집이나 뭐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승장이나 유카랑 정리 안 된 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네. 아직입니다. 나중에 뭐 변화가 생기면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방. 네. 여기도 사실 아직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럼 여기는 이제 뭐 유타령 방 겸 뭐 손님 왔을 때 가족이나 친구들 왔을 때 이제 여기서 잘 수 있게끔 이제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싫어 싫어 내가 연말이 그러니까 짠 고실이고요. 네. 우리가 집을 하러 왔을 때 우리랑 잘 맞을 것 같고 우리 집일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수고해 하나 터치했다 그랬다. 것 같고 우리 집일 것 같고 약간 그리고 소파랑 커튼이랑 색깔을 맞춰봤어요. 좀 야경 보시네요. 어, 야경님도 있나요? 오! 자. 그리고 여기는 로하니 코너인데요. 로하니의 장난감이나 아, 요새 로하니가 빠지고 있는 놀이입니다. 자, 오늘 로하니 반찬 뭐 만들었나 보자. 아, 또 니모를. 보자. 아, 또 개 개살림꾼. 로항은 요새 우리의 건강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네. 아, 여기는 저희가 열심히 살았다는 살짝 증거들 그리고 가족 사진 미안하다 그리고 네네네. 여기 보시면 네네네 아 여기는 로하니 장난감 방이구나 네 로하니가 요새 화가 데뷔했거든요 자 로하니 첫 그림입니다 여러분 네 근데 여러분 이쪽이 엄마랑 같이 그렸을 때 이쪽이 아빠랑 같이 그렸을 때인데 아. 정말 색감 왜 그래 너 왜 그래 로하니 어때 이사 오니까 어때요? 안 잡아요 안돼 안잡아요 로하니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픈데 럽스타만이야? 자체가 없잖아 어? 키리야 여기가 탑층이거든요 근데 이제 엄청 건조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들어가요 그래서 대형 가습기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연락주세요 그리고 TV는 아직도 작은 거를 가져와서 쓰고 있어요 야 그래도 저거 핫딜 열심히 산 거야 새벽 4시에 해가지고 10만원에 그래도 뭐 언제든지 LG 여러분, 삼성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주방인데 우리가 정말 잘 쓰고 있는 거는 여기 와우 팬트리 서랍장 여기도 좀 정신 없긴 한데 그래도 이 공간이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 부부, 피우 부부, 제주도에서 아강라는 식당 하시는 부부인데요. 그 부부가 줬어요, 이거. 시키셋 조끼? 네, 시키셋 조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뭐 쓰레기. 여기는 세탁실, 밥솥 든든, 그리고 오븐도 있으니까 그거 맛있는 거 많이 해주네요 네. 해주겠네요 그리고 여기 가볼까요? 네 안방? 안방 안방 로하니 친구들이 참 많네요 네. 저 친구 미자이나에서 뭐 왜 올라가 있어요? 저 누가 있어요 저거? 저거 베개예요 여러분 그 척추 좋은 베개인데 사장이 자꾸 아니 저 누가 봐도 그렇게 생겼잖아 아닌가? 나만 그래? 유카도 보고 막 엄청 웃어졌잖아 그리고 여기가 저의 화장대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엄청 좋더라고요. 제 인스타 보면은 요새 뷰티 콘텐츠 거의 여기서 이렇게 찍고 있어요. 워낙 이제 빛이 좋아서. 뭐 아무튼 열었습니다. 여기는 옷을 일단 하고 있는데 여기도 아직 네, 정리 중입니다. 여기는 두 번째 화장실. 폭주가 있어서 로한이랑 유카가 맨날 차파차파 하면 됩니다. 맞아요. 네. 뭐 이렇게 방송에는 다 끝났는데 아파트 와서 조금 달라진 게 있나요? 아! 맞아. 여기서 여러분 이게 엘리베이터를 먼저 누를 수 있어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아마 뭐야 얘는? 대 이게 정말 저한테는 좀 놀랬어요. 정스럽죠? 네, 이해해주세요. 적응 중입니다. 아, 이렇게 누르고 뭐 다른 것도 많겠지만 아직 모르겠어요. 외출 방법은 뭐지? 맨 아래 외출 방법. 오, 자동. 하지마 하지마. 그런 거 좀 위험해. 잘 모르겠다. 꺼. 꺼내는 방법 모르겠다. 아, 취소 눌러. 아, 막 만지지 마. 어, 괜히 했다가. 그리고 저기 TV 한 대 더 있는 거 알아요? 자, 이쪽으로 오시죠. 자, 유카는 요게 뭔지 아시나요? 전원을 켜보세요. 전원? 전원. 전원 켤지도 모르지? 뭐지? 전원 켜는 거 잘 써 먹어. 대박이다. 유카 설거지하거나 밥 만들거나 뭐 하면서 TV도 볼 수 있고 삶의 질이 이렇게 또 올라가네요. 하이. 자, 이렇게 저희의 새로운 랜선 집들이 두 번째 촬영이었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 좀 안 되는 일이 좀 많았었지만 또 이사하고 너무 힘들고 뭔가 일이 한꺼번에 와가지고 저도 많이 힘들었었지만 뭐 일단 집이 너무 좋네요. 집이 좋아서 이제 집에 얼마나 나고 센짱이랑 저녁마다 얘기하는데 집 같은 느낌이 벌써부터 들어요.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맞아. 들고 정말 안도감이 확 와요. 어떻게 제주도 생각은 좀 나? 일단 뭐 개인적으로 전 탑층이라서 너무 조용하고 맞아, 진짜 조용해. 그래서 우리가 하도 로하니까 시끄러우니까 민원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층간소음 교육도 좀 매일 해요. 하는데 로하니가 유카가 이제 원룸부터 이렇게 단계단계별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딱 이렇게 고층 아파트에 뭐 느낌? 뭐 소감? 어떠신가요? 어떤 안났다 남대나? 나름 그래도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느낌도 있고. 아, 여기가 정말 편한 게 뭐냐면 아 뭐 여기 1층에 차가 못 들어오는 아파트예요. 로하니가 놀 때 너무 마음이 편하고 너무 만족. 탑층이라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야 너네 탑층 가면 야 전기세 뭐 엄청 나온다 하면서 막 내 싫어. 뭐 우리 어머니가 뭐 너네 살아서 전기세 뭐 가스비 많이 나와봐야 정신 차리지 하면서 했는데 아직은 마음에 들어요, 어머니. What? 자, 이제 저희 유카 채널 잘 이사 왔고요. 험난한 이 서울 또 어떻게 해 나갈지 여러분 많이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요새 이 며칠 진짜 많이 추워졌더라고요. 맞아. 여러분도 감기 진짜 조심하시고. 그리고 올해가 한 달 남았어요. 벌써 올해가 끝나가니까 여러분도 뭔가 후회 없이 이 올해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그러니까 연말 오지마! 약속했잖아. 말 잘 들어. 잠깐 서울 오니까 확실히 이제 알아봐준 사람들이 많아졌어. 내가 그렇게 흔한 얼굴인가? 흔하진 않지. 약간 댓글에서 그런 것만 있었어. 청계천에 돌같이 생겼대.
강에 있는 어떤 돌이? 딱 느낌 와나?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 뭐 한라산의 돌이라든지 약간 그렇게 표현해줘야지. 청계천의 돌은 야, 한라산의 돌은 화산암이잖아. 혹시나 저희를 봐서 알아봐 주신다면 꼭 말 걸어주세요. 저희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동네 언니 동네 언니 아빠? 나 왜 아빠? 야 오지마. 슬금슬금 오지마. 왜 저랬니? 약속했잖아 안 오기로 인터뷰할 동안. 사탕 줬잖아. 오지마 오지마. 보고 있어. 뭐 오늘의 맨선 집들이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하니 일로와. 여기 빠이빠이 한번만 하자. 자 We are you.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안녕. 이럴수라고. 아, 맞아. 잠깐만. 드디어 아파트를 발견해왔습니다, 여러분. 오, 이씨.